반도체 생태계. 반도체는 수많은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여러 형태로 세분화되어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 형태의 기업들이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반도체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설계, 웨이퍼 생산, 패키징 테스트, 판매 유통의 과정을 거쳐 탄생합니다. 기업들 중에는 이 과정들을 모두 수행하는 종합반도체 기업도 있고 일부 과정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기업들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웨이퍼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웨이퍼는 반도체 집적 회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얇은 기판입니다. 주로 실리콘, 즉 규소로 만듭니다. 원형의 얇은 기판을 웨이퍼라고 부르고 전자회로가 집적되어 있는 IC칩 하나하나를 다이라고 합니다. 웨이퍼 가공이 끝난 후 다이들을 하나씩 자르기 위해 간격을 두는데 그 간격을 스크라이브 라인이라고 합니다. 웨이퍼의 수직 수평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선 역할을 하는 플랫존 또는 노치가 있습니다. 웨이퍼의 크기는 지름 150mm인 6인치, 200mm인 8인치, 300mm인 12인치 등 다양합니다. 웨이퍼의 두께가 얇을수록 제조 원가가 줄어들고 지름이 클수록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칩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웨이퍼의 두께는 점점 얇아지고 크기는 커져 왔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8인치와 12인치 웨이퍼를 사용 중입니다. 8인치 웨이퍼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유리하고 12인치 웨이퍼는 소품종 대량 생산에 유리한 편입니다. 이 웨이퍼를 생산하는 설비를 팹이라고 합니다. 팹을 건설하려면 수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IDM, 종합반도체 기업.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IDM, 즉 종합반도체 기업입니다. 웨이퍼를 생산하는 팹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설계, 생산, 패키징과 테스트,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수행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외에도 인텔,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이 종합반도체 기업입니다. IP 기업, 칩리스. IP 기업은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중에서 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반도체 기본 설계도를 다른 기업에 제공하고 IP, 즉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료를 받는 기업입니다. 설계도를 팹리스, 파운드리, 종합반도체 기업 등에 제공하며 본인들의 상표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IP 기업에는 ARM, 시놉시스 등이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IP 기업의 설계도를 기반으로 각자의 특성에 맞게 바꾸어 원하는 반도체를 만들어냅니다. 팹리스. 팹리스는 팹이 없는, 즉 직접 제조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설계 및 기술 개발은 하지만 생산은 외부 업체에 100% 위탁하고 자사의 상표를 붙여 판매합니다. 생산을 위한 거액의 투자비가 들지 않고 반도체 설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로 만들어지는 시스템 반도체가 주로 팹리스의 형태를 가집니다.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미디어텍, AMD, 애플 등이 대표적인 팹리스 업체입니다. 팹리스의 탄생. 반도체 시장 초기에는 많은 회사가 팹을 보유한 IDM, 즉 종합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공정이 복잡해지고 미세화되면서 투자 규모는 커지는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제조를 포기하고 설계만 하게 됩니다. 또한 칩 설계를 잘하는 신생 기업들이 설립되었지만 제조 공정까지 감당하기에는 자본이 부족하여 역시 제조를 포기하고 IDM 기업에 제조를 맡깁니다. 이렇게 하여
펩리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설계만 하는 펩리스가 생겼으니 제조만 하는 파운드리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TSMC라는 파운드리 기업이 탄생하고 이후 반도체는 설계와 제조의 분업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파운드리 파운드리는 팹을 갖춘 반도체 생산 전문 기업으로 고객인 펩리스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제품을 대신 생산해주고 이익을 얻습니다. 파운드리 업체는 완성된 칩을 생산해 파는 게 아니고 웨이퍼에 고객이 설계한 대로 특정 공정으로 처리해서 웨이퍼체로 납품합니다. 대표적인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 UMC, 글로벌 파운드리 등이 있습니다. 디자인 하우스 디자인 하우스는 펩리스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 설계 도면을 파운드리 회사에서 잘 만들 수 있도록 제조용 도면으로 다시 디자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파운드리 회사에서 펩리스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디자인 하우스에 맡기면 디자인 하우스는 파운드리 회사의 디자인 룰에 맞추어 제조용 도면을 만듭니다. 케이크를 만드는 것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펩리스에서 케이크 그림을 그린 후 파운드리에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파운드리는 디자인 하우스에 케이크 그림을 전달하여 상세 레시피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디자인 하우스는 무슨 재료를 사용하여 얼마의 양으로 어떻게 배합할지, 꽃 모양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만들지, 어떤 오븐에서 얼마의 온도로 몇 분 동안 구울지 등 상세 레시피를 만들어 파운드리에 제공합니다. 파운드리는 이 상세 레시피를 보고 케이크를 만듭니다. 디자인 하우스는 파운드리 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투자한 글로벌 유닛칩이 가장 큰 디자인 하우스 기업입니다. OSAT OSAT는 반도체 후공정 업계를 의미하며 어셈블리 기업, 패키징 기업이라고도 불립니다. 반도체 후공정은 크게 패키징과 테스트가 있습니다. 반도체 팹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웨이퍼에는 수백 개의 칩이 있습니다. 이 칩을 낱개로 하나하나 잘라내어 기판이나 전자기기에 장착하기 위해 포장하는 작업을 패키징이라 합니다. 패키징 공정까지 마친 반도체는 철저한 테스트 과정을 거칩니다. 많은 종합반도체 기업이나 파운드리 기업은 반도체 칩 포장과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 업무를 위탁합니다. OSAT 기업으로는 ASE, EMCO, JSET, 파워텍 테크놀로지 등이 있습니다.